바탕화면에는 바로가기, 파일, 폴더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사용하시나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막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컴퓨터를 부팅했을 때 화면에 꽉 차있는 바로가기라든지 파일 폴더를 보기 싫을 때는 아이콘을 숨겨주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숨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빈 곳에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보기 메뉴에서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 부분을 체크 해제를 하면 이렇게 싹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활성화를 할 때는 마우스 클릭, 보기 목록에서 아이콘 표시를 하면 이렇게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매번 마우스 우클릭으로 클릭하는 이 과정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건 오토하이드 데스크탑 아이콘즈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모두 다 지워줄 수 있고 작업 표시줄까지 숨길 수 있습니다. 첨부한 링크를 눌러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요. 파일 용량을 보면 95KB로 1메가도 안 됩니다.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를 누르거나 이미지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가운데 있는 포터블 버전을 선택을 한 다음에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풀면 이렇게 실행 파일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하면 하단에 시간 표시를 볼 수 있는데 5초가 지나면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자동으로 모두 숨겨줍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상단에 있는 랭귀지 부분 탭을 누르면 여기에서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번역된 정확도는 91%인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용하는데 해당 메뉴를 누르면 모든 메뉴가 이렇게 한국어로 바뀝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요. 환경 설정 부분을 보면 윈도우 부팅과 함께 같이 실행을 하려면 체크를 하시면 되고 항상 최소화로 시작이라는 것은 트레이에서 보이게 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항상 메뉴에는 창위에 고정시키는 부분이고 작업 표시를 숨기게 체크를 하면 마찬가지로 5초가 지난 다음에 작업 표시들이 자동으로 숨겨집니다. 다시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대보면 다시 보이고요. 그리고 바탕화면을 클릭하여 보기 부분에 마우스 왼쪽 버튼에 체크가 되어 있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인 다음에 타이머가 설정된 걸로 시간이 다 되면 다시 감춰지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필요해서 검색해서 찾은 건데 언제 유용하냐면은 보통 화면 녹화를 할 때 이렇게 바탕화면 전체를 녹화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전체 화면이 아닌 특정 부분을 녹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창을 띄우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이나 파일 폴더 이런 것들을 보이게 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탕화면에서 보기 정렬해서 체크를 할 수 있지만 이 기능을 매번 적용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리고 작업 표시줄도 보이게 하고 싶지 않을 때 설정 메뉴에서 자동으로 숨기는 이 기능을 적용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지만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하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